배승희 변호사는 이 관련 건에 대해서 영상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왜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범죄 사실이 밝혀진다, 공범이라는 게 밝혀지면 영상 삭제한 거 증거인멸 아닌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배승희 얼굴이 변했네. 배승희 맞아요? 성형수술을 했다는 게 맞구나. 뭐 본인들 뭐 돈으로 하는 거니까 자기 얼굴이니까 뭐라 그럴 순 없고. 한동훈 종편 기자 통해 유튜버에게 우호적 여론을 조성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배승희 이름 걸고 내가 말하겠다. 내 이름 걸고 말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비대위원장 때는 더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제 공범으로 신의한수에서 적시를 할 만한 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의한수에서 이제는 기회를 많이 줬고 1억 포상금까지 걸었지만 그거보다 더한 권력을 틀어주기 위해서 외면하지 않았어요? 뭐 해운대에서 회를 먹는지 뭐 주말에 놀고 여러분 애국자들은 광화문에 나와 그렇게 정말 추운데 벌벌 떨면서 나라 살리겠다 그러고 계시는데 얘는 스포츠카 타고 광안리 해운대 이런 데서 뭘 하고 있는지 여유로운 생활을 보냈다고 해요. 배승희 말고 여기 장해찬이 민영삼 같이 방송한 사람이잖아요. 한동훈 거짓말 엄청 잘한다 그렇게 빨아제낀 거는 누구나 알잖아요. 한동훈 만세 부르고 그러다가 싹 갈아탄 거죠. 최소한 그 전당대회 이전만 해도 엄청나게 빨았잖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가 후보자라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당대표 후보 후보자죠. 근데 자기 여론을 이렇게 조작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조작이죠. 법무장관 시절 종편 기자를 통해서 보수 유튜버에게 우호적 여론 조성을 요청했다. 이런 폭로를 한 겁니다. 누가? 배승희 따따부따에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자, 무려 1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인 배승희 변호사는 참고로 내가 알기로는 배승희 변호사 처음 유튜브 할 때 신의 한 수에서도 많이 도움을 줬지만 황장수 그 유튜버 잘 나갔을 때 거기서도 엄청 그러니까 신의 한수 얘기 들어보면 자기 그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기 전에 2천원, 3천원씩 슈퍼챗 하면서 홍보했다라는 거야. 지금 와서 이제 신의 한수 얘기하는 거는 납득이 좀 안 갑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고 그랬으면은 5만원 정도는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몇천원 쓰고 자기 채널을 홍보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럼 뭐 신혜식 씨의 말에 의하면 유튜브 채널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150만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 한동훈 후보 시절입니다. 한 후보가 법무장관 시절 저희 방송에 띄워달라는 게 많이 있었다. 그동안 한 후보 측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맨날 댓글을 남긴다. 저희도 분석 다 끝났다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고 배 변호사는 한동훈을 향해서 댓글 부대 그리고 보수 유튜버한테 법무장관 시절 아무것도 안 시켰냐? 라면서 한 후보가 과거 종편 기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부탁했다라는 취지의 폭로를 이어간 거예요. 누가? 배승희 변호사가 따따부타 아주 영향력이 있죠. 150만. 지금은 폭삭 망했다 그러던데? 나는 원래 옛날에도 안 봤고 지금도 안 봤어. 얼마 전에 나왔어? 100몇십만 유튜버가 된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다 아는 거야. 함께 방송했던 민영삼 이 전라도 분이죠. 전라도 호남 분인데 이제 뉴라이트라고 이제 보수 우파에 또 피를 빨아먹은 분이고 또 이제 종합해 보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게 다 한 몸으로 돌아갔던 거고 그래서 한동훈에게 많이 빼먹고 또 지금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민영삼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꿀보직이다 그러죠. 그 광고를 좌지우지하는 공기관인 코바코의 임명이 되기 전에 지명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자신이 코바코를 가기 위한 얼마든지 유리한 방향으로 방송을 몰아가지 않겠어요, 여론을? 자, 민영삼 역시 한동훈 후보자가 자기를 띄워달라고 종편에서 활동하는 현직 기자도 한동훈이랑 소통하면서 저한테 보낸 사람도 있다. 한동훈이가 다 이 짓거리를 한 거죠. 자, 이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배승희 변호사와 민영삼 따따부타 한 후보는 선거 방송에 나와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된다. 여론 조성과 관련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고소고발 한 적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많이 해놓고 기자들 앞에서 대국민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 얼마나 뻔뻔한 새끼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합니다.
공직자,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비판했다고 해서 이렇게 고소고발하면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 논리는 뭐냐?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한 논리는 다 자기 비호하기 위한 국민의힘당 당원 게시판에 당원들이 대통령실을 대통령과 영부인을 저격하고 비판하는 게 뭐가 문제냐? 다 감수해야지. 나도 감수하는데 앞으로 고소고발 이런 거 없다.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저께 이제 오늘 월요일날 고발한다고 딱 기사가 나왔죠? 고발 조치. 근데 고발의 핵심은 쏙 빠져버리고 이제 비본질적인 거. 핵심을 해버리게 되면 수사가 들어오잖아. 진위 여부를 밝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 봐. 1년 전 영상, 올 1월달 영상, 이걸 탈탈 털어가지고 김병준 기장과 신해한수의 이병준 기장과 그 사람 영상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갖고 비본질적인 걸로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물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발장 내용을 디테일하게 봐야겠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거짓말 한 거예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한동훈이도.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따따붙다에서 말하는 거는 한동훈이가 어쨌든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된다. 논리적으로 보면. 자, 여론조성과 관련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한동훈이가. 또한 공과사를 철저하게 구분하느라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의 신뢰성에도 금이 가게 되는 거다. 자, 배승희 변호사는 작심한 듯이 얘기를 했죠.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린다. 150만, 정말 공신력이 있는 그 정도면 여론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잘 나갔을 때 지금은 많이 안 좋아졌다 그런데 잘 모르겠고 배승희 변호사 민영삼을 보고 150만이 넘는 분들이 구독을 하고 많이 봐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배승희 변호사가 입을 열었죠.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때 저희 방송에 띄워달라는 거 많이 있었고 그 중간중간 전달한 사람들도 많았다. 종편 기자도 있었고 한동훈 후보한테 보고한 것도 많았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는데 배승희 변호사는 기억나실 텐데 한 후보를 가지고 무슨 어린아이 사진 찍듯이 아동학대니 뭐니 했던 거 자기 한 후보 측이 저희 옹호 좀 해달라고 한동훈 우리 지금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니까 옹호 좀 해달라 비호 좀 해달라 이런 자료를 보내고 그 자료를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다 그리고 무슨 언론 띄우기가 없었고 여론 형성팀이 왜 없었겠느냐 있었다라는 거잖아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민영삼 배승희 변호사라는 거예요. 다 기록들이 있다라는 거야. 예? 특히 저도 방송인이지만 정치인들 같은 발언은요. 그냥 남아요. 물론 이제 삭제하는 경우도 있죠. 배승희 변호사 이런 발언에 대한 영상은 삭제했다고 하더라고. 왜 삭제하죠? 아, 난 영상 그대로 있어. 지우기도 귀찮아. 언제 뭘 찍었는지도 몰라. 진실을 방송하는 사람은요. 또 피할 게 없는 사람은 지울 이유가 없어요. 귀찮아 지우는 것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배승희 변호사는 이 관련 건에 대해서 영상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왜 했을까요? 증거인멸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범죄 사실이 밝혀진다 공범이라는 게 밝혀지면 영상 삭제한 거 증거인멸 아닌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들어보시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장해찬이가 무슨 폭로를 했죠? 이런 사단이 벌어진 다음에 국민들의 민심이 민의가 이런데 뭘 폭로를 했죠? 자기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헛박질만 했지? 그렇잖아? 그래 다 터진 거야. 이제 이러기 뭐야. 뭐 지금 되려 신해수에서 고발 조치하겠다라는데 내가 들어봐도 고발권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법주인이 아니더라도.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